뾰루지가 정말 많이 가라앉았어요. 뾰루지가 더 심해지지는 않아서 더울 때 사용을 해도 전혀 부담스럽지가 않더라고요. 두피 열감을 확 내려주고 확실히 두피 볼륨이 확 살아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클레어입니다. 오늘은 제가 평소에 정말 잘 사용하는 헤어 제품들 리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원래 엄청난 건성 두피였어서 진짜 한 3일까지는 머리를 안 감아도 전혀 티가 나지 않는 타입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헤어 케어 제품에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고 전혀 관심도 없었는데 어느 날 두피에 뾰루지가 갑자기 엄청나게 많이 나고 두피가 엄청 민감해진 이후로는 샴푸나 트리트먼트 같은 것도 되게 신경 써서 사용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기존에 사용하던 샴푸도 한번 싹 바꾸고 두피 에센스나 세럼 같은 것들도 여러 가지 사용을 해봤어요. 제가 최근에 바꿨던 제품들 중에서 정말 좋았던 거, 만족했던 거, 그리고 두피 뾰루지가 올라오지 않았던 제품들 오늘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도 지금부터 바로 시작할게요. 제가 지지난달까지만 해도 두피에 뾰루지가 엄청 심하게 많이 올라오고 전혀 가라앉질 않아서 고생을 했거든요. 두피 상태가 가장 심각했을 때 제일 좋았던 제품은 요거 라보에이치의 두피 강화 샴푸였어요. 이거는 제가 라보에이치 서포터즈를 하게 되면서 처음 사용을 해본 탈모 샴푸인데 라보에이치는 아모레퍼시픽에서 만든 두피 전문 브랜드라서 조금 더 믿음이 가더라고요. 저는 요 초록색 모든 두피용 샴푸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너무 건조하거나 너무 뻑뻑하거나 하지 않고 딱 좋아요. 라보에이지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이제 두피 타입별로 네 가지 종류의 두피 강화 샴푸가 있던데 라보에이지 제품 자체를 처음 써본다 그러면은 요 초록색이 제일 무난할 것 같아요. 얘는 그냥 일반적인 무난한 샴푸 제형에 거품이 엄청 잘 나고 향은 거의 느껴지지 않았어요. 진짜 아주 살짝 시원한 향이 나는데 이게 거품을 낼 때만 살짝 나는 정도이고 향이 오래 남는다거나 뭐 샤워하고 나서도 난다거나 이러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향을 좀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에센스를 따로 쓰시거나 아니면 제가 이 다음에 소개할 제품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탈모 샴푸 특유의 쿨링감이 있고 사용 후에 트리트먼트를 하지 않으면 제 머리카락에서는 약간 머릿결이 뻣뻣해지는 느낌이 있었어요. 트리트먼트 없이 타월 드라이를 하게 되면 머리가 살짝 엉키고 땡기는 정도? 근데 저는 좀 순삭모이기도 하고 제가 머리카락 자체는 되게 건조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심하게 느꼈을 수도 있고 다른 분들 후기 봤을 때에는 뭐 이렇게 뻑뻑하지 않다는 얘기도 꽤 많더라고요. 어쨌든 저는 그래서 라보에이치 두피 강화 샴푸를 사용할 때에는 꼭 사용 후에 트리트먼트도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얘가 약산성 비건 샴푸인데 제가 이전에 사용해본 약산성 샴푸들은 너무 기름져서 뾰루지가 좀 많이 올라오는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얘는 기름지지 않고 정수리 볼륨이 딱 살아나면서 개운해가지고 약산성인지 몰랐을 정도예요. 그리고 뾰루지가 정말 많이 가라앉았어요. 라보에이치 두피 강화 샴푸 같은 경우에는 두피의 유수분 밸런스가 잘 맞아져서 뾰루지도 좀 가라앉고 기름도 덜 생기는 느낌이 들었어요. 제가 이거를 한한달 정도 쓰면서 두피 뾰루지를 싹 가라앉히고 나서 사용한 샴푸가 바로 이건데요. 라보에이치 샴푸 계속 쓰면 좋겠지만 전 쉽게 질리는 사람이고 이게 향이 없는 게좀 쓰다 보니까 재미가 없더라고요. 요거는 몽클로스 스칼프 샴푸인데요. 두피 뾰루지가 이제 다 가라앉으니까 전에 쓰던 거 아무거나 써도 되겠지 해가지고 아무거나 썼다가 다시 뾰루지가 엄청나게 많이 나는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샴푸를 찾다가 이거 딱 써봤는데 뾰루지가 안 나길래 계속 쓰고 있습니다. 얘도 탈모 샴푸인데 탈모 샴푸 같지 않은 이 고급스러운 디자인에 사실 가장 먼저 눈길이 갔고 두 가지 종류가 있던데 리페어 샴푸는 저한테 너무 기름질 것 같아서 저는 요 스칼프 샴푸로 골랐어요. 이 스칼프 샴푸는 지성용이라서 건조한 분들은 뻑뻑함을 느낄 수 있다고 하는데 제가 사용했을 때에는 기존 탈모 샴푸랑 대비해서 샴푸 후에도 너무 뻑뻑하지 않고 꽤 부드러운 사용감이라서 정말 만족스러웠어요. 얘가 이렇게 펌핑 타입이 아니라서 양 조절이 어려운 건좀 아쉽긴 한데 화학적 점증제를 줄인 묽은 워터리 제형 샴푸로 두피 자극도 좀 줄이고 빠르고 풍성한 거품이 나와가지고 사용감이 되게 좋더라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탈모 샴푸 특유의 그 시원한 느낌이 있는데 얘는 조금 강한 편이에요. 그리고 사용 후에 두피는 개운하면서 머릿결은 너무 뻣뻣하지 않아서 이 몽클로스 샴푸는 단독으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타월 드라이 할때 이제 엉킴없이 막 이렇게 드라이를 할수 있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샴푸 후에 볼륨도 확 살아나고 쉽게 떡지지도 않고 무엇보다 저는 이거 향기가 너무 좋았는데 약간 남자 스킨 냄새랑 사우나 냄새의 한 중간 정도 되는 향에 포도주 향을 섞은 느낌이 나요. 그래서 향이 조금
조금 호불호가 갈릴 것 같긴 한데 프랑스 향수 조향사와의 콜라보레이션으로 탄생한 프라이빗 니치 퍼퓸으로 향 자체는 되게 고급스러워요. 그리고 저는 향이 조금 강한 샴푸를 쓰면 또 두피에 뾰루지가 막 올라오던데 몽클로스 샴푸를 사용을 할 때에는 뾰루지가 더 심해지지는 않아서 만족하면서 계속 꾸준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가지 걱정 성분을 넣지 않아서 7살 이상부터 사용할 수 있고 임산부도 사용할 수 있다고 해요. 그리고 제가 저 몽클로스 샴푸랑 요즘에 같이 쓰고 있는 게 요거 몽클로스 에센스인데요. 얘는 완전 진짜 주르륵 흐르는 물 같은 제형인데 드라이하기 전에 사용을 하면 머릿결이 진짜 신기하게 찰랑찰랑해져요. 진짜 좋은 트리트먼트를 한 것처럼 머리카락을 이렇게 한올한올 코팅해서 머릿결이 살아나게 해주는데 묵직한 타입은 아니고 되게 가볍고 산뜻한 타입이어서 요즘처럼 날씨 더울 때 사용을 해도 전혀 부담스럽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드라이 전후 모두 사용할 수 있는데 저는 드라이하고 나서 머리에 물 바르는 게 좀 싫어가지고 항상 드라이 전에만 사용을 하고 있고 얘는 샴푸랑 다르게 좀 달달한 향이 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샴푸랑 똑같은 향이 나기를 기대하고 사용했는데 향이 되게 달라가지고 그게 약간 아쉽더라고요. 아 그리고 몽클로스는 샴푸랑 에센스 둘 다 향이 오래가지는 않아요. 샴푸를 제가 진짜 여러 개 한 7개 정도 계속 바꿔서 써봤는데 그중에서 뾰루지 안 나고 계속 사용할 수 있었던 게 이거 두 개밖에 없어서 샴푸는 요즘에 이거 두 개만 번갈아 가면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또 두피 세럼을 써보면 좋다고 누가 그래가지고 세럼이랑 토닉도 여러 가지 써봤는데 제가 써본 것들 중에서는 요거 두 개가 제일 좋았어요. 먼저 트루자인 스칼프 토닉은 이렇게 분사되는 타입 제형 자체가 묽고 흡수도 굉장히 빨라요. 그리고 입구가 이렇게 나와있는 타입이라서 머리카락 사이로 집어넣어서 뿌리기에도 되게 좋고 끈적이지 않는 제형이라서 손으로 이렇게 마사지하기에도 되게 편해요. 이거는 제가 몇 달 동안 진짜 꾸준히 써본 건데 이것만으로 뾰루지가 가라앉았다거나 이것만 사용을 해서 뭔가 엄청나게 두피가 좋아졌다 정도는 아니지만 두피 열감을 확 내려주고 흡수가 잘 돼서 편하게 사용하기에는 가장 좋더라고요. 끈적임 남지 않고 깔끔하게 흡수되니까 쉽게 기름지지 않아서 조금 더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이거는 날씨 더울 때나 아니면 샤워 후에 두피가 너무 뜨겁다 이럴 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이거 케라스타즈 포텐셜 리프트인데 이거는 두피의 유수분 밸런스를 맞춰주는 세럼이에요. 이렇게 스포이드 타입으로 이 스포이드에 있는 눈금만큼 채워서 두피에 떨어뜨린 다음에 마사지를 하면 돼요. 두피가 젖은 상태에서 사용을 하는 제품이고 농도가 있는 세럼 제형인데 신기하게 막 떡지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머리카락에 많이 묻으면 그 부분이 이렇게 살짝 뻣뻣해져요. 약간 젤 같은 거 바른 것처럼? 이거 사용하고 나면 확실히 두피 볼륨 이 확 살아나더라고요. 그리고 얘는 향이 엄청 좋은데 이 시원한 오이 향에 꽃향을 살짝 첨가한 느낌? 얘도 마찬가지로 향이 있지만 뾰루지가 더 올라오지는 않았고 근데 그렇다고 이거를 사용을 해서 뾰루지가 가라앉지도 않았어요. 이렇게 오늘은 제가 요즘에 정말 잘 사용하고 있는 헤어 제품들을 몇 가지를 소개를 해봤는데 요즘에 날씨가 더워져서 그런지 두피에 뾰루지 올라온다는 분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두피 뾰루지 같은 고민이 있는 분들에게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고 또 다음 영상도 궁금하다면 구독하기와 알림 설정도 잊지 말아주세요. 그러면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할게요. 우리는 다음에 만나요. 안녕.